로사노 이거 얼마야? 7칼 뜨면? 109. 7칼 이거 뜰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솔직히 진이 기회를 준 거야. 나한테 돈 벌으라고. 갑니다. 지금 이거 붙으면 진짜 붙으면 레전드거든. 여러분들 나폴리 지금 많이 떨어졌어. 더블 스쿼드 해가지고 나폴리 팀 하나 만들어놨잖아. 근데 나폴리 지금 11명 있긴 하거든. 근데 나폴리 다 팔면 그래도 한 6천억 들고 있을 것 같거든. 근데 1조 5천억 돼. 나폴리 우리 결승 갈 거라고 했잖아. 아 지금 문제가 좀 많이 생겼어. 오시맨이 못 나오거든 1차전을. 그리고 최근에 4대0으로 졌단 말이야. 오시맨 빠지니까 애들은 이상하더라고. 공격도 뭐 생각보다 많이 안 풀리고. 아, 나 고민이 너무 고민인데 이거.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형. 팔. 자 원래 지금이 딱 팔. 이거 뭘 알아. 이거 가격이 지금 딱 팔아야 돼. 가격 팔아야 되는 가격이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오시맨이 있다고 가정하에 이제 유리하다고 봤는데 와 오시맨이 만약에 없으면 와 이거 좀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게 상대방 수비 입장에서도 오시맨이 있고 없고가 스트레스를 덜 받지. 오시맨이 빠졌을 때 또 팀에 대한 그런 자신감들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모든 스포츠는 분위기가 엄청 중요해. 그러니까 분위기 싸움 분위기 싸움 하잖아. 이 분위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나폴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항상 1등을 유지했던 적이 없잖아요. 최근 우리가 나폴리 축구를 보면서. 근데 그런 경험도 하고 처음 경험을 하는 선수들도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맞아 뎁스가 약하잖아 나폴리가. 근데 한 선수 한 선수가 빠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커.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나폴리가 무조건 질 것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팔아야 돼요 형. 제가 볼 때 팔아 제껴야 됩니다 지금. 아니 미안한데 피파지 얼마 됐어요? 1년? 1년 됐나요? 1년 한 3일 남았습니다. 1년 됐나요? 1년이 안 됐죠? 네. 아 근데 형 축구 축구 축구잖아. 아니 피파는 달라. 아니 지금 팔아야 된다니까. 아 피파 시장은 다르다고. 제발 형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진짜. 형 맨날 내 말 안 믿는다 그랬죠. 이번에 한번 믿어봐요 진짜. 이거 이번에 지금 딱 팔아야 되는 적기라니까요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 형 이득 봤잖아요 충분히. 이득을 봤다고요? 이득 봤잖아요 형 가격적으로. 나 이거 얼마에 샀는데 어떻게 볼 수 있지? 이걸로 봐야 되지. 봐봐 빨간불 빨간불. 김민재 1990억에 샀네. 야 나 이거 구매할 때보다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그 밀란한테 털리더니 갑자기 이렇게 됐어. 밀란하고 경기 직전까지만 해도 엄청 비쌌어. 김민재 2400억 정도 갖고 흡입차도 1400억이었어. 이거 내가 구매할 때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그치? 너무 손해본 거 아니야 나 지금? 야, 근데 김민재만 일단 어떻게 됐건 100억을 이득을 봤잖아. 그럼 그렇게 손해를 많이 본 건 아니네? 흡입차가 많이 떨어졌어. 흡입차가 엄청 떨어졌어 진짜로. 얘 진짜 너무 많이 떨어졌어. 아니 형들이 만약에 나폴리 코인을 샀다면은 그래 내 위안을 삼으려고 아씨 내가 50명 없어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아주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팩트만 두고 보자면 50에 넘는 게 겁나 커요. 아 나 미치겠네 이거 너무 고민된다. 형 진짜 딱 하나만 말해줄게. 에이시밀란이 토트넘전 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존나 잘했거든요. 토트넘에 대한 대비를 원정이었잖아요. 맞아 에이시밀란이. 근데 그 니가 이긴다잖아. 아니 이긴다 안 하는 게 내가 에이시밀란 이거 보고 놀란 게 아 야 나 안 할래. 아니 에이시밀란 보고 놀란 게 데뷔를 잘하더라니까 이 상대 팀에 대한 데뷔. 근데 충분히 나폴리도 AC 밀란이 데뷔를 할것 같아요. 아야, 아 얘만 아예 그 네가 아니 내 말은 그 형들도 파는 게 낫다고. 아니 근데 나 얘 말 듣고 잘된 적 한 번도 없어. 그때도 리버풀 레알 맞췄는데 내가 맞췄지 레알. 아무튼 이 새끼 말만 들으면 다 조져. 다 지금 뭔가 반대로 돼. 나중에 후회해요. 나 믿고 팔아봐요. 아 이번에야말로 나 믿어봐요 진짜로. 아 진짜 팔아야 돼. 아니 진짜 나중에 진짜 내가 이게 만약에 형 나중에 자료로 남아 그때 나한테 원망하세요. 만약에 나폴리가 이겼어. 네. 올라가 4강. 네. 뭐 할 건데? 아, 나 뭐 할 거냐고? 네, 방금 뭐 믿어보세요. 방송 자료로 남는다. 팀을 하세요. 다 끝나면. 약 한 달 정도니까 뭐 어딜 가든지 저는 그건 말 안 할게요. 만약에 나폴리가 4강을 갔다. 그럼 팀을 하세요. 저는 진짜 엄청나게 손해봐요. 한 2, 3천억 손해볼걸요? 아! 사다리 타기에서 팀 가요. 싫어요. 네? 아니 팀가는 팀가를 사다리 타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한 번에 기회는 주겠다고. 오케이 오케이. 팀가를 할지 말지 사다리 타기를 하자 이거죠. 한 번에 기회는 주겠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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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로 남긴다. 만약에 형 내 말이 맞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왜 나만 해. 왜 나만 해. 이 정도 해야지. 아니 이건 나 네가 믿어보라며. 아 그러니까 믿어봐가지고 만약에 내 말이 맞았다 그럼 거기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나만 해요. 내 말이 맞았으니까 형도 뭘 해야지. 맞긴 해 이러잖아. 맞잖아. 아 이거 내 건데? 내 거 가지고 왜. 형이랑 나랑 사다리 똑같이 타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나폴리가 이긴다. 그럼 네가 팀갈 그 사다리 타기 해갖고 팀갈. 아니 이건 재미없다. 그냥 팀갈 하는 걸로 갑시다. 내가 어디 가는 건 상관없이 여기 내기 진입 쪽이 팀갈하게. 아 나는 여기서 약간 두 가지 감정이 들어. 난 나폴리가 이겼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난 지기를 바래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뭐 이기면 기분 좋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일단 오케이. 나 진짜 태몽 입고 다 판다 이제. 진짜 다 팔게. 진짜 팔어. 나 가만 6천원 생기니까 나 그럼 유벤투스에 다 존나 큰 거 사야. 와 근데 그 주체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일단 이거 내려놓을게. 라스파도이. 야 근데 이거 GLN 스킬은 근데 오르기 많이 올랐다. 얘 한 300억 오른 거 아니야? 얘 일단 올리고. 와 야 이거 7카 뜨면 얼마야? 와 나 로사노 저걸 왜 사가지고. 나 이거 금카 쓰고 있었는데 얘는 올랐네 오히려. 로사노 이거 얼마야 7카 뜨면? 109. 7카 이거 뜰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야 100억이면 하네. 7카 붙을 수도 있잖아. 팔면은 진짜 700 몇억에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남자인데 가야지. 뭐 씨오 뭐 100 날려봤자 200억 날리는 거 아니야. 맞잖아. 나 남자야. 이거는 솔직히 지인이 기회를 준 거야. 나한테 돈 벌으라고. 남자답게 가는 거지. 흡입차 날려도 복구할 수 있어. 가자 갑니다. 지금 이거 붙으면 진짜 붙으면 레전드거든. 예스! 좋아! 예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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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돈 버는 거지. 좋아! 그렇지 이거야. 상남자는 다음 왔을 때 바로 가는 거야. 맞잖아. 야 일단 흡입차 복구했어. 이게 남자지 여러분들. 맞잖아. 아 뭐 그까이 듣고 뭐 한 200억 투자해가지고 어? 팔려고 막 하한가 1번 잡고 이런 건 나는 어우 그런 거 너무 싫어해 진짜로. 그 바로 붙여버리잖아. 어 다행이다. 야 일단 이거 얼마에 팔리니? 야 이거 팔리겠지 상한가에도? 이거 돈 많은 분들이 이제 금카 갈라고 살 수도 있어. 맞지? 상한에 팔리지 그지? 일단 라우만이 팔고. 야 이거 근데 6카 얼마야? 나 진짜 잠깐 한 번만. 아 얘는 오버를 110이네. 아 아니네. 얘는 뭐 그렇게 큰 이득을 보지 못하겠다. 나 이러면 얼마 들어오니? 이거 다 팔리면 무사과 많이 돈이 생기면. 어? 야 나 질라탄 어때? 야 호라탄 가는 거 어때? 나 이거 있으면 다 이길 것 같은데? 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아 질라탄 살도 딱 될 것 같은데? 진짜로 딱 이 운명인데? MCG를 금카면 괜찮지? 태봉아 네? 태봉 남자답게 이걸 띄웠어. 90억짜리인데 남자답게. 오 이걸? 남자야. 남자는 쟁취하는 거지 쟁취. 일단 뭐 판매를 하고 계시네요. 다 팔았어요 니 때문에. 니가 팔아라 그래가지고. 아이 뭘 저 때문입니까 저는 뭐. 태봉씨 그럼 저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이거 갖고 있으면 저 몰라요. 진짜 부탁할게. 갖고 계세요 그럼. 일요일날 2,400원이었어요. 아 너무 김민재만 갖고 계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왜요?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왜죠? 저 이거 다 팔고요. 네. 낭만이라고 혹시 좋아하세요 동훈 씨? 아 그럼요. 제가 또 별명이 또 낭만 피터 태영아. 이 형님 금카 살 수 있어요. 여기 2호 오르니까 들라탄의 달리가 120원이거든요. 매력있긴 해. 양주잖아. 아 양주다시긴 하네. 라탄이는 확정인가요? 아니 뭐 보고 있어요. 일단 이게 다 팔려야죠. 이제. 다 팔리면 한 6,600억 갖고 있을 것 같아. 젤라탄이냐 앙리냐 그거야.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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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